잠깐 나갔다 들어올까? 자,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엄청 잘해. They sing very well.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세 가지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뭐라고? 세 가지 뭐가 있다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세 가지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여기를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자,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리고 누가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입니까? 그렇죠? 비동사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뭐가 그렇죠예요? 스윙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러면 그들은 노래할 수 있다, 노래할 것이다, 노래해야만 한다. 뭐 양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고요. 이 표현은 두 들어있어요, 더도 들어있어요. 하다시면 두인지 더든지 따져야죠. 두예요, 더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건 하다시입니다. 두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매우 잘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매우 잘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노래 엄청 잘해. 그래서 베리 베리한 대답 듣고 싶어? 아우. 하우 두데이 싱. 그러니까 이거 매우 잘이 어떻게요? 그 누가다? 누가니? 누가다와 누가니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다? 하다시 규칙대로 했다. 됐습니까? How do they sing? They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은 너무 짜요. 1일 2 그것은 너무 짜다 1일 2 30 자 서른 문장씩 소리 내서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0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쓴 이유는 salty가 무슨 뜻이에요? 응? 짠, 무슨 씨야? 어떤 음식? 짠 음식. 짜다예요, 짠이에요. 오케이, 그럼 too salty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짜다야, 너무 짠이야. 너무 짠, 계속해서 어떠시죠? 그러니까 너무 짜다 어떤을 어떻다 짠을 짜다 하고 싶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뭘 썼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짠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too salt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is it? 됐습니까? 그러면 is은 그국 대신 왔어 그국 어떻니? How is the soup? 그랬더니 너무 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느냐? Is it? 했더니 it is 하는 거고 어떤지 물었으니까 how에 대한 대답 too salty 너무 짜다. How is it? It is too salty.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죠. It is too salt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10시에 깨어 있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You you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You get up 해도 돼요. 오케이 좋아요. You get up. 오케이 너는 깨어 있다. 됐습니까? 그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죠. 개시 하다예요. 됐습니까? Get up 일어나다.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Do you get up? 됐습니까?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너는 10시에 깨어있니? 그렇죠. Do you get up 오후 10시에? At 10 PM 하면 되겠죠. 너는 10시에 깨어있니? Do you get up at 10 PM? 이렇게 해도 돼. 틀린 거 아니야. 잘했어.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렇게 생긴 단어를 하나 배웠어. 이거 어떻게 읽고? awake. 뜻이 뭐다? 깨어있는이야, 깨어있는. 됐습니까? 이거 뭐 했나? 됐네요. 이게 깨어있는이란 어떤 시야?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일어나다야. 조금 달라. 너는 일어난다. You get up. 하다시 써가지고. 넌 일어나니? Do you get up? 됐습니까? 근데 awake는 깨어 있는 이란 어떤 시야? 어떤 시라고 얘기해줬어? 그럼 너는 깨어 있다? be 동사가 사용돼야 돼. 왜? 얘는 깨어 있다가 아니고 깨어 있는이니까. 어떤 시니까 어떻다. 그럼 넌 깨어 있다. you are awake. 넌 깨어 있니? 그렇죠. are you awake? 그러면 너는 10시에 깨어 있니? Are you awake at 10 PM?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너는 일어나니야, 이거는. 일어나다 하고 깨어있다 하고 조금 다르잖아. 또 get up은 하다가 하는 게 get up이고 awake는 안 자고 계속 어떤 상태? 깨어있는 상태. 어떤? 깨어있는. 그래서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이렇게 물었더니 만약에 뭐야 서희는 10시에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겠죠? 10시에 벌써 자는 친구 잘 없죠? 오 대단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깨어 있다. Yes, I 그렇죠. am 뒤에 생략된 말 Yes, I am awake at 10 PM. 하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아니야 잔다 하고 싶으면 나 깨어 있지 않다. 그렇죠. No, I'm not. PM.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쭉이 묶음인데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be 동사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는 깬다. 너는 깨니. 너는 10시에 깨니. 이거 물음표 해야 되네. 네? 뭐 시를 나가고 예. 목하는 데 걸렸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그런 누구니?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왜냐하면, 그는 나의 사촌이다. 그는 나의 사촌이다. is my cousin. 그래서 나의 사촌이죠, 이거? 나의 사촌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누구? 나의 사촌. 서로 짝을 이루죠. 그리고 is he는 묻는 말이고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근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be 동사 있습니까? is he? he's my cousin. Who is he?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가니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면 it 그렇지. It goes.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뭐 들어있는 경우? be 동사? 이렇게?
하다 씨면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다 씨고 뭐가 들어있는 경우? 고가 아니고 고우즈니까 하다 씨 중에서 뭐가 들어있는 경우 하다 씨 속에? 투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모습이 안 바뀌겠죠.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죠.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 왜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어? 이시 고어를 하니까. 히시, 이시, 하다시를 가지고 있을 땐두 말고 더즈가 들어간다. 에이?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것은 가니? 자,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던 말을 왜 했느냐? 만약에 그것은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걸 묻는 말 만들면 이거겠지. 응?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은 간다라는 말은 it goes야. 응? 그리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 내가 왜 확인해?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oes하고 go가 합쳐지면 goes가 된다고. does가 들어있다는 걸왜 확인하겠니? 응? 그래서 그것은 간다가 it goes면 그것은 가니? does it go 해야 된다고요. 문장 완성. 더 does it go to the moon?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Does it go to the moon?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이거? 이 규칙은 뭐야? 하다시 규칙이고 더즈 들어가는 규칙이야. 그러면 아니야. 그것은 달로 가지 않아. No, it doesn't 뒤에 하다시 와야 되죠. doesn't go to the moon. 만약에 달로 간다면 does라고 해도 되고 yes it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it goes to the moon. 그래 그거는 달로 간다 yes it goes to the moon. 여기 봐 계속해서 하다시 중에 does가 들어있을 때 규칙대로 문장이 움직이잖아. goes to the moon 대신에 뭘쓸수 있어? 비동사가 왜 나옵니까? 여기 비동사가 사용되면 안 된다고. 왜 is야? yes, it does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거 배웠어요. 비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go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어. 그러면 이거 말고 그것은 가는 중이라는 거야. 그것은 가는 중이다. It is going. 그것은 가는 중이니? 그것은 가는 중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 비동사잖아. 왜? 이번엔 왜 비동사 사용됐어? 가다가 가는 중인이랑 어떤 시가 됐으니까 가는 중이다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이 정도면 충분히 한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좀 문법적인, 어법적인 우리가 배우는 게 문법인데 문법적인 정리가 좀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따라 어떨 때는 is도 넣고 어떨 때는 뭐 goes를, does를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분명히 규칙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30문장씩 익히면서 이게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중에 뭔지도 생각해 보세요.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하다시라면 do인지, does인지, 양념시라면 will, can, should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